마냥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고 무대에 서는 게 좋아서 이 길을 택했거든요. 저는 그때 당시에 연습생들은 첫날 후회했어요. 그랬기 때문에 잘안 맞았었어요. 뭔가 남들 앞에서 혼자 노래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, 그 선생님한테도 혼나는 게 무서워서 막 레슨 들어가기 싫었고, 처음에는 후회하기도 했었는데, 돌이켜보면 연습생 생활은 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. 뭔가 그게 좋았던 학창 시절이니까. 제 스스로한테 실망한 적 있어요. 연습생 때도 팀으로 무대를 하고 팀 활동만 하니까 언제부터 뭔가 나는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서 뭔가 많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. 요만큼 내 한량만 다 하면 되겠다. 어차피 그룹으로 데뷔하는 거.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. 6년, 7년 연습생 생활하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고, 그래, 나는 아무리 노래 연습을 많이 해도 저 사람만큼은 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저도 슬럼프에 좀 빠졌던 것 같거든요. 그때부터 나는 왜 이거만큼 못하지? 하면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.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애니까 이거밖에 못할 거야. 그러면서 이제 실력도 거기까지밖에 안 느는 거예요. 그걸 트레이너 언니가 캐치하시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어느 순간부터 너가 뭔가 늘지 않고 그 다리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엄청 울었어요, 진짜. 그거를 한번 느끼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좀 마음을 내려놓고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그 이후로는 조금 마음도 편해지고 실력도 조금씩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긴 했어요. 그게 되게 힘들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욕심을 가지면은 좀 극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 길이 내가 맞나라는 그런 고민들도 진짜 많이 다들 해봤을 텐데 저도 연습생 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 때가 있지만 내가 이 일을 좋아하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. 내가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하고 싶다면 좋아지도록 노력도 해보고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남들이 생각하는 저랑 제가 생각하는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솔직한 편이에요. 제가 생각하는 제 성격의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. 뭔가 이것 때문에 데뷔 초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고 너무 솔직해서 좋을 게 없는 것 같거든요. 멤버들은 항상 이런 질문 있을 때 에너지가 넘친다고 얘기를 해줘요. 밝고 텐션도 좋고 장난도 많이 치고. 근데 멤버들 있을 때 그게 제일 심해요. 제 생각엔 모든 멤버가 모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어쩔 때는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생각하는 큰 장점이 역할이 딱히 나뉘어 있지 않아요. 모든 멤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모든 멤버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때도 많은 것 같아서 모두가 트와이스의 역할을 잘 해주는 것 처음에는 9명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꿈이 같잖아요. 목표가 같고 같은 꿈을 이뤄나가는 중이고 같이 그냥 있기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저희 멤버 9명 개개인이 지금의 모습이 꿈이었기 때문에 모인 건 확실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, 트와이스가. 트와이스를 함으로써 정말 더 나아가고 싶은 멤버도 있을 거고
이루지 못한 꿈들을 더 이루고 싶은 멤버도 있을 거고 각자가 하고 싶은 다른 꿈들을 또 꿈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 뭔가 뭉칠 수 있는 트와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. 오래오래 저희끼리 저희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.